이번 시간부터는 전자계산기 일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산기가 이제 컴퓨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까지 과거에 보면 좀 문제가, 옛날 이런 문제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개정이 돼서, 신기술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반적 1장에 보면은 정보와, 정보화 사회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가업적 출제낸 이런 내용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중간에 보면은 자료와 정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라는 것은 크게 보면 이제 자료,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교재는 안 나왔는데 이제 이거보다 더 이제 정제된 게 지식이죠. 그래서 자료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 데이터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정보라는 것은 좀 더 이렇게 정제된, 가공되고 정제된 이런 내용이고, 지식은 이제 완전히 압축된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료는 이제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것을 좀 정리하거나 이렇게 노트 자기가 요약을 하거나 이런 것이 이제 정보라고 보면 되고, 지식이라는 것은 자기 머릿속에 있다든가 완전히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런 어떤 내용이 이제 자료, 정보, 지식의 어떤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계산기 정의,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전자계산기 기본적으로 어떤 사무 이런 것을 짧은 시간에 처리한다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 통신 장비가 부착되어 있어서 전송하는 이런 도구이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기본적으로 정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전자계산기 기능, 기능은 이제 시스템, 통상 이제 시스템 공학에서 시스템이라 하면 제일 먼저 인풋이 있어요.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처리가 끝나면은 아웃풋, 출력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단계를 거치고, 이제 또 어떤 걸 보면 이제 여기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요. 결과 값을 가지고 다시 어떤 입력처에 제공해서 이제 좀 더 입력 값을 좀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제 피드백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컴퓨터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1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있는데, 프로세스를 좀 더 세분화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연산 기능, 제어 기능, 그다음에 기억하는 기능,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돼서 기능을 보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책에서는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러니까 입력 기능, 출력 기능, 그다음에 프로세서에 해당되는 연산과 제어, 기억, 이런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자계산기 특징이 나오는데, 세 번째 자동으로 처리된다. 그다음에 신속하고 정확하다. 그다음에 대용량성. 그러니까 용량이 대용량으로 이렇게 처리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 범용성. 범용성이 일반적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동시 사용성, 호환성 이런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전자계산기 구성인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올 수 있어요.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데, 하드웨어는 이제 물리적인 어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밍 된 그런 것을 의미하고, 하드웨어는 이제 또 크게 처리기와 주변 장치, 보조 장치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라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게 중앙 처리 장치 CPU와 그다음에 주변 장치, 그것을 둘러싼 보조 기억 장치, 우리가 얘기하는 하드디스크나
또는 뭐, 입력할 때 쓰는, 자판, 뭐 이런 것이 이제 주변 장치가 되어 있고, 보조 장치라는 것은 이것을 다시 또 보조하는, 뭐 마우스 뭐 이런 것이 자판 외에, 마우스가 있으면 편리하겠죠. 그런 것을 이제 보조 장치라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제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 구동하는데 이제 필요한 나온 대로 보면 제어하고 보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그 바이오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이런 그 장치들을 제어하는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보면 되겠고,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이제 그 실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무슨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워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아래 한글 이런 것이 필요하듯이 그런 것은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미들웨어라고 하고 이제 여기 뭐 과거에 이렇게 출제된 그런 것이 있는데, 상하 관계나 동종 관계로 구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거나 프레임 워크 역할을 하는 일종의 중간계층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프로그램 사이에서 둘을 엮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고, 하여간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과 운영 체계 중간에 위치해서 사용자에게 시스템 하부에 존재하는 하드웨어, 운영 체계, 네트워크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이 미들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들 중간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출제한 거 보면은 중간에 위치해서 뭐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미들 중간이구나. 그래서 키워드는 하여간 중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 둘 사이에서 매개 역할, 매개라는 것은 이제 서로 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을 매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미들웨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펌웨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펌웨어는 뭐 쉬운 말로는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랑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수한 목적의 어떤 소프트웨어.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 뭐 예를 보면 뭐 리모컨 또는 뭐 스마트폰 이런 데 보면은 그 장비에 아주 그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만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펌웨어라는 것은 어떤 그 범용적인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장비에 특화돼서 거기에 최적화돼서 만든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계산기 역사. 역사는 뭐, 최초의 자동계산기는 뭐, 1944년, 이때 만들어졌고, 이건 자동계산기고, 이제 최초의 전자계산기는 45년, 2차 대전이 끝날 그때 되고, 그때 이렇게 만들어졌고,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별 구분해서, 이것도 뭐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5세대는 집적회로 IC라 그러죠. 인터그레이트 서킷이라는데, 3세대부터, 그러니까 최초는 뭐 진공관이 이제, 1세대는 이제 진공관 시대고, 2세대가 여기 나온 데는 이제 트랜지스터죠. 진공관은 이게 부피가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는 이제 이거를 단점을 개선한 거고,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온 게 이제 IC, 집적회로. 그러니까 뭐 IC 하나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몇 개 들어가느냐. 뭐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IC라 그러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라지 스케일, 인터그레이트 서킷. IC랑 똑같죠.